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문수 지사를 만나 투자 유치 성과 및 경기 도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김 지사님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항상 직접 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어제도 동두천 소요산에 가셔서 도민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어제 동두천 가서 혼났습니다. 동두천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꼴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민들이 시군 통합을 해야 된다. 동두천, 양주, 의정부. 예. 또 그걸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군 통합은 그 주민 투표를 거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통합을 해야지 왜 또 주민 투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네. 주장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LNG 가스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또 집단으로 몰려와서 이 가스 발전소를 즉각 중단해라고 하는데 그건 제 권한이 아니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결정을 내려가지고 시장이 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은 예. 미군 기지가 시 면적의 42%나 되는데 미군이 지금 많이 철수를 해서 원래 사단급이 있던 게 지금 여단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미군이 줄어서 장사도 안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 정말 국가에서 좀 많이 이 미군기지 많은 예. 동두천을 특별히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분들 말씀대로 평택은 앞으로 갈 건데도 많이 도와주면서 우리는 60년 동안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느냐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저도 가슴에 맺혔습니다. 김 지사님의 좌우명이 청렴영생, 부패즉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사 되셔가지고 도의 슬로건으로 제시도 하셨는데 네. 박근혜 정권 조각 과정에서 후보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낙마하는 걸 보면서 김 지사님의 좌우명이 생각이 나서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공직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처음 되자마자 한보 청문회를 했습니다. 예. 정말 제가 많이 그 존경하거나 또는 그 지면을 통해서 알던 분들이 당시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돼 있어서 서울구치소로 청문회장을 옮겨서 청문회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만큼 많은 분들이 구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과 같다. 늘 자칫 교도소 담당이 매우 미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둥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칫 발을 조금만 잘못 디디면 바깥으로 디디면 나가지만 안으로 디디면 담장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정말 이렇게 늘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 다니는 그 심정으로 해도 한 번 구속되고 나면은 그 오명이 예. 천추를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더러운 이름이라도 안 남기려면 청렴해야 된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고위직을 안 했더라면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청렴 영생 부패 즉사 이것을 제가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스스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단 하루아침에 발표되면서 구속돼서 결국은 이름이 더럽혀지고 참 더러운 이름만 남는 경우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예. 그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요즘 어려운 경제 때문에 민생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리 경기도는 무한 돌봄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동사무소 어디라도 연락만 하시면은 바로 저희들이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씀하시면 저희 경기도 공무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운 내시고 힘차게 여러 가지 미래를 잘 설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감사합니다.